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 때도 여러분 처음부터 막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잘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죠.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고 선교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신학도 제가 나이 40대 시작을 했습니다. 평신도로 살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40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평신도였지만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했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친구들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했고 유학을 가서도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성경을 공부하게 했고 이걸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이제 외국에 나갈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로 하나님이 내보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신학을 마치고 제가 외국에 캐나다로 오기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10년 걸렸어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또 캐나다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를 공부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영어 안 돼요. 안 돼요.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를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영어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영어가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2009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때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자마자 이게 막 사역이 쫙 열릴 줄 알았어요. 2009년도면은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50이에요. 늦게 가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5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으니까 전 준비가 다 됐다고 다 된 줄 알았어요. 선교제 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요. 한 곳에다가 딱 넣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시 훈련시켜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 선교사가 선교지까지 갔으면은 거기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시골에다가 딱 넣어놓고 훈련시켜요. 저 가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기도 훈련을 시켜요. 몰랐죠? 왜 그러시는가?
심지어는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로 부른 거 맞냐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런 정도 됐으면은, 바로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당신 선교사로 부른 건 맞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부르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특이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게. 나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주를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에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또 다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삶에 들어와서 그삶 가운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좋은들 편하겠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론 하나님이 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지만, 여러분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환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곳일까? 거기서 생활하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수 있을까?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 고생 끝. 그런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말씀이지만 이 소소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셔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이게 될 때까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내 딸이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 전체는 제가 이렇게 딱 줄이면 이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 예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행할 때 행하는 예식들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고, 수염끝을 손상하고, 또 죽은 자 때문에 자기 살에 문신을 하고. 이게 전부 그들의 종교 예식과 상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교회 전도사인데 아이들을 담당하는 전도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들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술을 한다? 성경은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 경계선상을 넘어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확히 갈라지면 사실 쉽죠. 그런데 경계선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술을 한다는 것.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것.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손을 긋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가 또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전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런 방법이 좋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와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나이는 저보다 한 많이 낮은 목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선교 쪽에 관심 있고 선교를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하여튼 하나님이 길을 안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성도가 몇 명 이렇게 왔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싶어서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그걸 몇 년을 겪으시더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잘 키워서 큰 교회로 보내자고.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아픔이죠. 그렇죠? 아픔이에요. 그 작은 교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좀 성장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 대회 열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뭐 뭐를 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그런 게 되잖아요. 잘못되면 전도가 목표가 아니라 뭐가 이제 목표가 돼요? 그 상품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1등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그날 한 번만 와달라고. 나중에 당신네 교회에서 전도대회 할때 나도 가줄 테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과 외국인의, 외국 거류민에 대한 배례를 또 말씀하시는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그 구절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신다. 이걸 놓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외국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너희도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이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 이주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이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살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거류민으로 오랫동안 살잖아요. 거류민으로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외국의 거류민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동족같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삶인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지요. 다음은 재판과 상거래에서 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할 때나 또는 비즈니스 할 때에 불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어떻습니까? 공평한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부피를 속이지 말라. 정당한 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20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이제 20장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20장의 내용은 형벌이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 중에 특히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와 이를 방조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몰렉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속죄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죄 자체도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지은 죄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뭐를 합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소 안을 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해요. 번제단을 발라서 깨끗하게 합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발라서 깨끗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내가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영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뭐 한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벌로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 친척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 친척에 대해서 선뜻 돌을 들어서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일을 못본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더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몰렉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방조한다. 나는 차마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갔는데, 그건 죄 방조죠. 죄를 방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죄가 확산이 돼요.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해봤는데 하나님이 뭐벌안 주시던데 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네도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어?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되나 보네? 이런 일을 해도 뭐 이런 의미로 하면 괜찮은가 보지? 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을 가장 잘 받는 게 뭐냐? 그 친척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속과 또 그를 본받아서 몰렉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끊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게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사실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저 친척과 멀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친척이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더 시끄럽게 하느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죄가 확산되고 그 확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돼요. 더큰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절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범했었을 때는 그 사람 하나만 해결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놔두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속,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친척, 때로는 다른 이웃조차도 그 일에 가담을 해서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이게 잘 퍼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말씀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접신한 자,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면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오로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관계를 말씀하시고, 그게 축복인 것이지, 그거를 벗어난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